일부 사람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환경 오염과 파괴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의 다키포스트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죠. 몇 달 전에 리터당 평균 1,500원대였는데 어느 순간 2,000원대로 오르더니 지금은 또 1,7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대기오염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집중호우와 태풍만 봐도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화석연료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말이 많다 보니 다른 걸로 바꾸자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뉩니다. 신에너지는 원래 사용하던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재생에너지는 햇빛이나 물, 생물 등에 포함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예요. 이번 영상에선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종류를 간단히 나누면 바이오매스와 자연환경에서 얻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선 바이오매스는 생물체로 에너지를 얻는 바이오에너지의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이 있습니다. 흔히 대체연료라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바이오디젤은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대체연료입니다. 유채꽃, 콩 같은 식물성 기름에서 뽑아낸 기름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미 9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유보다 탄화수소나 일산화 탄소,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히 적다는 게 장점이죠. 바이오에탄올도 식물에서 뽑아낸 연료예요. 사탕수수나 옥수수 밀에 당분을 발효시켜서 얻습니다. 일종의 술 같은 거죠.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에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고 질소산화물 같은 배기가스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곡물 같은 식량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와 아직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바다에 있는 해조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체 연료로 해조류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걸로 바이오 에탄올이나 디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조류는 성장 속도가 빨라서 하루에서 열흘 정도면 다 자라다 보니 땅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생산성도 원래 방식보다 최대 3배 정도 좋다고 합니다.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미래를 책임질 재생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바이오매스로 기름을 얻는다면 햇빛과 바람 같은 자원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개념들도 재생에너지에 속해요. 특히 대체에너지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중 가장 흔한 게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이에요. 가장 쉽게 접하고 활용하기 편하거든요. 미국이나 중국같이 사람이 드물고 365일 햇빛만 내리쬐는 사막이 있는 나라에선 태양광발전을 주로 하고 바람이 많은 영국에선 풍력발전을 주력으로 삼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현상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배출가스 자체가 없어서 지구온난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고갈될 우려도 없어요. 석유 자원 의존도를 낮춰 경제적으로도 많은 보탬이 됩니다. 특히 전기차가 사용할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친환경차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도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16년 1%밖에 안 됐는데 지난 5월 기준 7%대로 크게 올랐어요. 덕분에 태양광 발전 규모도 세계 9위에 오를 정도죠. 풍력 발전은 아직 규모가 적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과 함께 강력하게 밀고 있는 분야입니다. 2030년까지 세계 5위 안에 들 만큼 규모를 키운다고 하는데 무려 10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하죠. 특히 바다 위에 풍력 발전소를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왜냐면 바람이 꾸준하게 불고 설치하는데 제약이 크게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몇 가지 사례를 들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지역으로 정선 태양광 발전소와 영월 풍력 발전 단지가 있어요. 정선 태양광 발전 발전소는 2018년에 이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시작했는데 2년 뒤 90배 정도 규모를 늘리면서 본격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총 8메가와트급 규모로 2,900가구가 사용할 발전량인데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영월 풍력발전단지는 강원도 폐강 지역에 풍력발전소를 세운 건데 이곳도 이원이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를 한 곳이죠. 여기는 발전 규모가 46메가와트급으로 정선보다 더 큽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이 좁아서 엄청난 규모의 발전단지를 세우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최대한 늘려서 2030년에 전체의 5분의 1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환경오염과 파괴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중금속 오염과 수중 생태계 파괴 우려가 나오고 있고 풍력 발전 역시 주변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부터 알아볼게요.
태양광이 환경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카드뮴이라는 중금속 때문이에요.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따이 이따이 병의 원인이기도 하죠. 원래 이 재료가 저렴하고 효율이 좋아서 태양광 패널에 많이 사용됐어요. 하지만 요즘은 오염 문제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대신 실리콘 패널을 사용하죠.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생산성이 아주 좋아서 주변에 보이는 태양광 패널 대부분에 실리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염 걱정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엔 카드뮴이 들어간 패널이 없어요. 그럼 이번엔 풍력 발전 문제를 살펴볼게요. 풍력 발전기를 보면 아주 커다란 바람개비처럼 생겼죠? 근데 이걸 세울 때 주변 환경이 망가지고 시끄럽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산에 짓는 풍력 발전소는 처음 설치할 때 공사를 위한 연결로가 필요해요. 이때 주변 환경을 훼손하긴 하지만 다 설치하고 나서는 자연적으로 복구가 돼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바다 위에 짓는 풍력 발전소의 경우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태계 변화나 수질 오염은 전혀 없다고 하죠. 그럼 소음은 어떨까요? 발전기에서 나는 소음은 대부분 바람을 가르는 소리고 크기는 40dB로 라디오를 조용하게 틀어놓은 수준이에요. 간혹 풍력 발전기에서 저주파가 나와서 건강이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이야기 또한 전혀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가 생겨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람들은 100년 넘게 화석연료를 사용해 오면서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뤘죠.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초강력 태풍과 극심한 가뭄 같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죠. 하루빨리 친환경 시대가 펼쳐져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렌지테레비의 다큐포스트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